뉴스옥TV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17년으로 올라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단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 북마리아나부터 이 저기 이오지마, 오가사와라, 그다음에 화산섬 이즈제대로 이 라인이 좀 역시 불안하다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슈에서 약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있다. 하지만 발발 그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면은 지금 그렇죠? 별다르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미야기현 6.2, 이 미야기현 6.2는 약간의 어떠한 이런 말씀드렸던 요 라인에 좀 약간의 어떤 그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6.2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지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또이 태평양의 요 라인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미야기현에서 6.2 지진이 났죠. 그래서 18년부터 또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17년은 괜찮다는 거죠. 역시 그리고 또이그 간사이, 이 간사이 지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시코쿠와 간사이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진이 났네요. 지금 한국에서 보시면은 한국에서 여기 포항이죠.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게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2초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게 저그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10km일 경우에는 깊이면 가깝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작은 그러한 지진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5.5. 그리고 북쪽을 보면은 지금 9월 3일이네요. 9월 3일날 북한에서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6.3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9월 3일이고 아까 그 포항 지진이 11월 15일 요 지진은 또 뭐죠? 여기는 7월 13일 7월 13일 지금 보면은 이 북한의 이 핵실험을 해서 6.3의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9월 3일입니다. 12시 30분 저기 그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구글 관리자님, 저는 진짜 이거 순수하게 잘 아시죠? 저는 저를 구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예수님께 제가 맹세합니다. 정말 진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지금 지진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정치적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배제하고 지금 그냥 지진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건 없습니다. 지진만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6.3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9월 3일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6.3의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2017년 9월 3일. 근데 보면은 9월 3일인데 포항 지진을 보니까 11월 15일이에요. 따라서 이 포항의 5.5 지진은 북한의 핵실험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프라이빗 오피니언일 뿐입니다. 무슨 뭐 기상청이나 KBS, MBC, SBS 그런 기상뉴스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는 달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64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10월 16일 거기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아, 64년 10월 1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월 16일 이후에 중국에서 지진이 있었냐 한번 봐야겠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핵실험하고 나서 지진이 영향을 더 주는 건지. 근데 그냥 상식선의 생각을 할때 영향을 줬을 확률은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6.8이죠. 6.8입니다. 그 시장 티벳이에요. 중국이 지금 핵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이쯤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났어요. 중국에서 6.8의 지진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뭐 저는 저제 방송을 구글 관리자님이 보신다고 알기 때문에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전 정치적인 얘기는 진짜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지진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국 역시 64년 10월 16일에 핵실험을 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요. 그리고 10월 22일, 그러니까 며칠이죠? 6일 뒤에 중국 티벳에서 6.8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중국의 핵실험에 의한 어떠한 그 지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진은 한국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10초. 한국을 다시 돌아가면요. 잠시만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9월 3일이죠. 6.3의 지진, 63의 핵실험, 그다음에 5.5. 10월 11일.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한번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니, 이거 구글 왠지 저를 미워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저 정말 순수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짜 진심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2017년을 봤습니다. 굉장히 일본이 안정적입니다. 네, 2018년으로 왔습니다. 지금 2018년을 보시면은요, 지금 미사와 아까 그 2017년에 그이 라인, 이 라인에서의 영향에 의해서 이 혼슈의 그 미야기현 쪽에 영향을 받는 상태로 지금 끝났었죠. 2017년도가 2018년 1월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역시 그 혼슈 쪽에 또 지진이 난 겁니다. 파리.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지금 좀 조금씩 이제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이야, 지금. 이 라인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지금 조금씩 어지러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화산섬, 뭐, 이오지마, 뭐, 저, 오가사와라, 거기도 어디죠? 이지제도. 요 라인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오지마 있죠? 여기가 역시 이오지마 여기. 그러니까 이 라인이 지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해저 쪽으로.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또 조금 안 좋아질 확률이 있겠죠? 네, 이렇게 보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9년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고 있죠. 요 라인이요. 여기가 또 이즈제도, 뭐, 오가사와라, 뭐, 여기 어디죠? 저기 어디야? 화산섬, 그리고, 풍마리아나 요쪽 라인입니다. 보겠습니다. 야, 역시 풍마리아나에서 역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즈 제도를 치죠. 역시 그러면서 요 라인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요 안에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혼슈를 또 치겠죠. 그러면은 보면은 미야코, 그쵸? 미야코였죠. 이쪽을 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큰 지진은 없대. 2019년 역시 이제 그 대지진의 전조 현상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즈제도 또 있죠. 6.4.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역시 계속 해가지고 지금 큐슈 나미에
보이시죠? 남미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2주 또 나오죠. 요 라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지금 또 북마리아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북마리아나.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요 라인이 해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라인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이론 있죠? 이 라인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치는 거, 큐슈.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거. 양쪽을 칠 확률이 높겠죠? 2020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으로 이제 왔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은 굉장히 불안한 그 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의 대지진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어떤 쉐이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야기현대인지 그쪽으로 2020년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날 확률이 높고, 이제 괌 아닌가? 여기는 괌이죠. 5.9. 여기는 북마리아나, 역시 마리아나, 화산섬. 나지 말아야 되는 곳이 계속 나고 있죠, 지금. 화산섬 또 났고, 화산섬 또 났고요. 아, 오가사와라. 지금, 오가사와라. 5.7. 아, 계속해서 지금 6.6. 아, 2021년 대지진을 지금 예상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쪽 라인 완전 이즈가 5.8. 심각합니다. 이즈 5.7. 아, 카스라 지금 5.8. 이쪽 라인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라인이 이제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이시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이게 되면은, 20년 자체도 요 혼수를 쳤겠죠? 보시면은. 자, 오후나또. 오후나또 미야코 역시 5점 미야코 이 미야코 저기 그 미야기현 그 바로 그날 그 미야코 저기 역시 5, 계속 그러죠 하치노에 이건 하치노에 지금 다카아키 하사키 혼슈 역시요. 요 라인이 지금 4월에 지금 요 라인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이 간또 나가노를 포함해서 지금 나가노의 이상 진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즈 오오시마를 통해서 지금 사가미 트러프가 지금 폭발하려는 대지진의 지금 이 상황인 이곳이 2020년에 벌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2021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형 메가톤급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2021년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국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이게 이 사가미 트러프 이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2021년이 되면은 지금 도카이 대지진의 염려도 있죠. 도카이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스르가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가미 트러프는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하는 거 굉장히 둘다 심각한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2021년에 대지진을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가지고 스터디를 해왔죠. 뭐 70년, 60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60년, 70년, 80년 다 지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학습해 보면은 같은 어떠한 타임 스케줄에서 움직이고 같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기 그 구글 관련 저 아까 저그 북한 관련된 얘기는 그냥 지진에 대한 얘기 전혀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 오해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네, 예수님께 명사드리지만 구글 직원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전혀 어떤 이 지진이나 자연 재난에 대해 사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되어 감사드립니다.